엔딩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 들어서 현황을 할지도 모릅니다. 와, 이러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프로토스는? 그러니까 프로토스 애들은 호흡기 이런 거 안 달렸나? 마침내 우린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제가 스타투를 것이다. 거의 처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린 정말 우아한다. 우아해. 우리의 고향을 수복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함선에 타 있는데 얘네들은 함선 위에 타네. 우릴 인도하소서. 함대가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신관이시여. 당장 이 공격을 멈추게. 뭐야, 제라툴? 제라툴. 제라툴 성 모셨네. 이 반역자를 체포해라. 아니,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됐고 어둠의 존재 아몬이 돌아왔네. 이 이단자를 믿어선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다가올 진정한 전투를 방해할 뿐일세. 아몬의 분노가 은하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 아이유가 폐허가 된 건 저자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짐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그렇다니스, 난 다가오는 어둠에 맞설 방법을 찾았다네. 나를 믿어야 하네. 우린 많은 것을 함께 했어, 제라톨. 순간 아르타니스 약간 눈동자 흔들렸는데 너무도 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렸어. 야, 이런 공격을 시작하라. 감히 제라톨 성님 말을 안 들어? 이거는 보나마나 뻔하다. 다 죽었다 프로토스들.